안녕하십니까. 2020년 5월 28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대법원이 고 장자연 씨, 장자연 씨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접대 리스트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, 11년 전에 문제가 됐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장자연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전 조선일보 기자 A 씨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1, 2, 3심이 모두 무죄입니다.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, 뭐, 대체적으로,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윤지호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, 지금 캐나다에 있죠.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죠. 윤지호가 그걸 봤다!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게 비롯된 것이었는데, 그래서 이제, 그,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, 재수사가 돼서 그랬는데, 그 봤다는 것까지도 강한 의문이 든다. 이렇게 대법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사건은 2009년에 이제 2009년에 조사한 게 그 기록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조사를 했습니다. 당시에 왜 그러냐면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이게 이제 등장하는 조선일보 전직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반개 계열사의 사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루가 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도 조선일보 측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나 건수를 하나 좀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사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했습니다. 그런데도 끝내 못 잡았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관련된 몇몇 그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만 뭐 폭행, 모욕 뭐 이런 거로 처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하라, 재수사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바람에 재수사를 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바로 윤지호라는 여성 때문이었습니다. 이 윤지호라는 여성이 장자연 씨와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이제 들어왔죠. 들어와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. 장자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어찌 보면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성접대 리스트와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겁니다. 성추행 뭐 이런 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이 원래 장자연 리스트의 핵심은 성접대 의혹이죠. 그 의혹에 장자연 씨가 누구누구를 접대하는데 동원이 됐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의 핵심이었고 거기에 이제 관련자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도 있었고 매니저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뭐 막 얽히고 설켜가면서 이제 갈등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장자연 씨가 과연 이제 본인이 자필로 썼다는 그 리스트라는 것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어떤 성적인 뭐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심 의혹으로 등장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사를 벌였었는데 그 본질적인 성접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가 났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윤지호 씨가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이제 다시 그 문제에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걸 재수사를 권고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윤지호 씨를 옹호하면서 도와주는 판을 깔아주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수사를 벌였던 것인데 우선 이 문제의 그 술자리 장소가 2008년 8월입니다. 강남구에 있는 한 술집이고요. 여기에 이제 연예기획사 대표인 B씨가 있었고 연예계약사 대표 B씨의 생일파티였습니다. 근데 그 자리에 뭐 B씨도 당연히 본인 생일파티니까 있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오늘 이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. 이 조선일보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를 잠깐 했습니다. 길게 안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제 뭐 어디 금융회사 뭐 정치한다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금융회사에 취직했었는데 이 2008년 8월 당시에는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고 금융회사에 취직해 있을 그 당시의 그 상황이었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장자연 씨, 윤지호 씨, 그 다음에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이렇게 있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윤지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그 전체적으로 보면 장자연 씨하고 윤지호 씨가 이제 노래를 불렀고 장자연 씨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었다는 것
여기까지는 법원도 다 인정을 합니다. 그 술자리에 누구누구가 참석을 했고, 그 다음에 장자연 씨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었다. 여기까지는 법원도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장자연 씨가 결국은 이런저런 일로 이제 술자리에 불려 다니다가 2009년 3월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. 자살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자살이 도대체 자살의 원인이 뭐냐? 그러니까 이 자리에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뭐 성추행이나 이런 거를 자주 당하다 보니까 그것을 비관해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?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이 있어서 이게 수사가 시작돼 있고 결국은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경찰이 수사팀을 이때 뭐 잘 아시지만 분당 경찰서에서 뭐 거의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. 그렇게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첫 이게 모두 이 윤지우 씨가 경찰에 다섯 차례 출석을 해서 이 진술을 했는데 첫 번째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. 장자연 씨가 술좌석에서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성적인 모욕을 당한 적이 있나요? 이렇게 경찰관이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피해자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피해자가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테이블에 올라가 춤을 출 때 50대 초반으로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신문사 사장님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뭐 겉으로 가슴을 만졌다. 뭐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을 했고요. 그러면서 지목한 사람이 이제 특정 언론사 이모로 시작하는 그 특정 언론사의 대표인 DC를 지목했습니다. 이 사람이다.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. 그리고 2차 조사는 2019년 3월 18일에 있었는데 이때는 심지어는 그 DC라는 사람 언론사 대표라는 DC라는 사람 물론 DC가 아니라 HC죠. 이 HC인데 이 사람의 명함까지 제출을 했습니다. 경찰에. 그러면서 이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세 번째 조사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. 그 다음에 이 DC가 본인의 이날 그러니까 2008년 8월 그 강남구의 한 술집에 갔다는 그날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을 합니다. 나 거기에 없었어. 이렇게 알리바이를 입증하니까 윤지호가 갑자기 황당해지지 않았겠습니까? 본인이 거기서 뭐 무슨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뭐 한 거를 봤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딱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. 그럼 뭘 봤냐? 헛것을 봤냐? 당연히 이런 이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나오겠죠. 그러니까 윤지호가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서 아 내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. 이러면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조사에서는 바로 이 전직 조선일보 기자라는 그 당시에 금융회사에 다녔던 A씨 이 사람을 지목을 한 겁니다.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실제 이 금융회사 A씨 이 사람하고 언론사 대표였다는 D씨하고 이 사람을 경찰에서 동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. 동영상을 이제 윤씨한테 보여줬죠. 그러면서 누구냐?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 A씨가 추행한 걸 알았다. 이렇게 이제 4차 조사에서부터 말을 바꿨는데 자 여기서 이제 1심, 2심,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. 그 당시에 이 A씨라는 그 조선일보 기자였다는 한때 그리고 그 당시에 금융회사에 다녔다는 A씨는 키가 177cm입니다. 키가 굉장히 크죠. 177cm고 그때 나이가 38살입니다. 그런데 지금 최초에 이 윤지우 씨가 지목했던 특정 언론사 대표 D씨라는 사람은 이미 그 당시에 50이 훌쩍 넘었고요. 키 차이가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착각할 수 없는 외모입니다. 이 사람이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30대는 이 A씨가 유일합니다. 30대는. 나머지는 다 이제 좀 나이가 들었던 사람들이죠. 자,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30대인 A씨가 눈에 띄었을 것이다. 아니, 이 사람들하고,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접대하는 입장에서 장자연 씨, 뭐 윤지우 씨, 뭐 이런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그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니까. 그리고 키도 크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눈에 띄었을 것이다.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울리니까 이 금융회사 뭐 거기에
직원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언론사 대표 뭐 물론 그 언론사가 뭐 큰 언론사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술자리를 갖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동원이 됐고 이러니까 눈에 확 띄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죠. 그런데 처음에 이 A씨를 지목하지 않고 처음에는 D씨를 지목했고 나중에는 D씨의 명함까지 제출했단 말이죠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되면 뭐냐 도대체. 윤지호라는 사람은 뭘 받느냐.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 1심 2심 1심 2심도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다 이게 등장하는 그 의문점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다. 왜냐면 눈에 띄는 유일한 30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지목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지목했던 사람과 이 사람은 굉장히 외모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 뚜렷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지목했느냐 하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2009년 당시에 경찰의 수사 결과와 브리핑 내용만 쭉 한번 들여다봐도요 아 장자연 씨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. 제가 그걸 다 들여다봤습니다.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윤지호 씨의 말이 윤지호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그 당시 경찰의 브리핑만 들어도 다시 한번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윤지호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 헛소리에 속았는지 아니면 전직 조선일보 기자라는 부분에 꽂혀서 그랬는지 여튼 여러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죠. 안민석 의원 뭐 잘 아시지만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도 주선하고요.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일종의 뭐 신원보증인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. 그 바람에 윤지호가 이제 뭐 KBS에도 나가고 2019년 3월 19일 작년 3월 19일에 KBS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가면서 지금 얘기한 이 여러 가지의 이제 도대체 뭐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뭐 마치 본 것인 양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. 여기서 인터뷰를 또 거기에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자연 언니가 자필로 쓴 두 줄짜리 이거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잘 보시면 2009년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.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냥 눈을 딱 감았던 사람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명, 그 다음에 KBS 이런 곳에서 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논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에 그 경찰의 브리핑과 수사 경과만 한 번쯤 들여다봤어도 그 들여다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. 들여다봤어도 이런 부환의 동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. 작년에 이게 문제됐을 때 제가 마침 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어느 날을 하루 잡아서 그거를 완벽하게 그 한 4, 5개월 정도 수사했던 그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. 그 분석을 하면 지금 윤지호한테 휘둘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 윤지호한테 휘둘렸다. 저는 뭐 안민석 의원이나 아니면 KBS 같은 데가 윤지호한테 휘둘릴 정도로 그렇게 그런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왜 그랬을까?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거기에 조선일보라는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선입견 때문에 섣불리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윤지호한테 후원한 사람이 500명도 넘습니다. 지금 뭐 돌려받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. 캐나다로 사실상 도망간 거죠. 뭐 어머니가 아파서 자기 가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캐나다로 가고 나서는 엄마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.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도 또 농락당한 셈이 돼버렸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윤지호한테 농락당했던 사람들 이번에는 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은 이 사람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장자연 리스트와 그 다음에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와 그 다음에 윤지호 씨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. 본인들이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
반성의 빛은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